여기는 난곡사거리에서 난곡사거리 지나야 돼요. 신대방역에서 1.1km입니다. 1.1km라서 걸어서 넉넉히 15분 정도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 정도 거리에 있어서 여기 지금 왼쪽 보면 이사를 어제 나가가지고 아직 뭐 도배라든지 저기 쓰레기 봉투가 보이죠 앞에? 쓰레기 봉투까지 있습니다. 아직 뭐 청소는 안돼 있고 여기가 지금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어요. 위치는 물론 여기에서 10분 거리는 아니지만 여기에서 넉넉히 15분 정도면 될것 같아요. 15분 정도 걸으면 될것 같고 이 정도면 역 근처에서는 2억 5천 이상은 나올 거예요, 현재. 연식도 얼마 안된 최근 건물입니다. 거실도 크게 있고요. 근데 여기가 이제 임대사업자를 내셔가지고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임대사업자를 내면 나중에 이제 그 월세나 전세금을 임대인 마음대로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역 근처로 가면 2억 5천 정도 될 건데 지금 여기는 2억 1000입니다. 2억 1000에 대출 가능하고요. 2억 1000에 대출 가능하고 관리비 6만 원에 인터넷이랑 유선은 포함이고 공과금은 따로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여기 그냥 잠깐 걸어서 나온 거라 복장도 조금 좀 추리닝이고 그것도 없어요. 그 치수 재는 레이저 측정기도 안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영상으로는 담아서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스레인지만 옵션이고 화장실은 투룸 화장실입니다. 투룸 화장실.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 가능하고 여기 보면 거실에 TV, 소파 충분히 둘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레이저 측정기를 뭐안 가져왔지만 하나, 둘, 셋. 네, 거의 한 4m 가까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4m 정도 이렇게가 될것 같아요. 방도 크고 창도 크고 층도 5층입니다. 5층이라서 괜찮습니다. 2억 1000에 관리비 6만 원에 공과금 따로 투룸 신축급. 대신에 이제 역에서 10분 거리는 아니니까 역에서 10분 거리 안쪽으로 찾아주세요 한다면 2억 정말 싸야 4, 5천은 생각을 해야 돼요. 4, 5천 정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억 1000으로 임대인이 더 올리고 싶어도 지금 못 올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가격 대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